여기는 저희들이 지방 공연을 갈때 모이는 집합 장소 금천구청역 앞입니다. 오늘 저희 그 학비노조 조합원 그 총회죠? 노조 총회 거기 그렇죠. 공연을 위해서 공주 백제체육관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일정. 연습은 몇번 했었는데 공연은 첫 공연인 것 같아요. 2024년이라고 특별히 기대되는 게 있다면 이제 뭐 꽃다지가 새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뭐 아직까지는 작업 중이고 그리고 결과물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 시에 모이기로 했습니까? 오늘 10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우. 안 됩니다. 언니 이거라도 뒤집었어. 안 된다. 이렇게 가서. 추워. 아이고, 근데 생각보다는, 예? 늦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똥한번더 싸워 나오느라고. 뭐 하십니까? 저는 지금 후원자분께서 선물해 주신 목걸이의 매듭을 풀고 있는데 날도 춥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 저기 이것 좀 매듭을 잘 풀었습니다. 됐어? 네. 전 아직 노인은 아닌가 봐요. 기온 자체는 춥네. 손이 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공주 백제체육관으로 가고요. 그 방금도 화장실 금천구청역 화장실 다녀오는데 그 손주 키우나 봐요. 근데 일하시면서 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청소하면서 통화하는 걸 약간 엿들었는데 학비노조도 그런 일들을 하죠.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일들. 그런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소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아무런 혜택도 못 받은 채로 그 아무런 보장도 못 받으면서 이제 그냥 그 뭐야 그 생계를 좀 고민해 본 데는 문제도 있고 평소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식당 일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전 이론을 덮어놓거나 아니면 어쨌든 최소 방학 때만이라도 최소의 급여를 지급해서 좀더 뭐랄까 고생하시는 만큼의 그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4년입니다. 그래, 또 시작이구나. 그냥 또 1월이고 아직도 겨울이고 그렇구나. 올해 겨울엔 또 어떤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세상은 좀더 좋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이, 하이, 미칠지 않다고. 이게 달라. 네, 이상하게 자진 달라. 힘을 좀 썼다고 담에 결리고요. 뭐 새해라 그래서 큰뭐 설레임이나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스타트를 끊는 또 그런 달이니까 좀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실을 맺고 싶어요? 꽃다귀에서. 그때는 음반이 꼭 나와야 될것 같고요. 네, 어떤 음반이요? 네, 5집 음반이 올해는 꼭 나와서, 네. 어떤 노래가 실리면 좋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낮춥니까? 왜 인터뷰라고, 왜 인터뷰를 하세요, 저한테. 진짜.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노래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래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꽃다지가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였던 일반 대중가에 치인 사람들이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래서 꽃다지가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18번인 비록 노래방에는 없을지언정 18번이 되는 노래를 찾아 듣게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노래 어떤 스타일로 접근해야 될지가 참 어려워요. 담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담론으로만 가서는 그게 자신의 음악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밤마다 요즘에 그냥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는 전 개인적으로 살좀 많이 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제일 멋있는 50대가 되고 싶어요. 네. 기타도 잘 치고 싶고, 음악도 잘하고 싶고.
몸도 잘생기고 싶고 얼굴은 텄고 여기 잠시 몸으로 사이로 가볼게. 미끄러지니까 가볼게. 진짜 이런 거 보면 느끼지만 우리 그 택배나 물류 노동자들 정말 이 사람들은 어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너무 뜨겁거나 막 해도 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류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 사회 기관에서 되게 뭐랄까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네요. 그 양통 맞아? 형원. 우리 보통 때 공연할 때. 2에서 F. 2에서 F였나? 오, 많이 가는데. 그때 한번 불러보자. 그 트럭비에서는 F에서 F샵이었나? 우리가 원하는 건 주문 이 길의 전부. 이제 파이터 주문 그 콤보는 근데 오늘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화장을 하고 이제 스킬이 느신 겁니까? 아니요 늘지 않습니다. 똥 한 번 똥손은 참 금전이 되기 어렵네요. 기타 라인을 두고 가방 바뀌면서 오늘 행사는 2시 시작인데 한 지역의 버스가 타이밍이 좀 꼬여서 보내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고 영상에 나오는 글자도 되게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엄청 울리네요. 찬바람이 좀 불긴 한데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것만 확인할게. 키. 우리가 원하는 거. 카페하고 주문하고 이거 하고 주문 아니면 주문한 다음 이거 할지 이거 한 다음 주문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을 전제할 거예요. 세 개를 끝내요? 아니면 앵콜 하나 정도 받을까요? 오늘 발언하시는 분이 제가 잠시만요.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서 그거 이따 얘기해 주시겠어요? 왼편 에너지 교육의 우수, 교육의 진심일 때에 먼저 전국 학교 비정규직과 그동안 20년 가까이 썼던 기타가 너무 상해서 잘 보관하고 이제 올해부터 길거리에서 어떤 현장에서 저랑 같이 다니는 기타예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건강하고 예, 고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이제는 입구라는 한국인이 정말 많은 고맙습니다. 방황을 내고 시청을 내고 성 한국어를 눈높이처럼 움직이면서 우리
아, 저희는 원래 노래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여기 대관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앵콜 없이 노래 축하할게요 그냥. 자, 마음은 축하하는 건 축하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그래, 고생 했다. 조심히 가자.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안녕. 네, 오늘 학비 노조 7기 출범식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은 교감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행사 그 대관 시간에 문제가 좀 제약이 좀 있어서 다음에 또 그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좀 길게 조합원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좀 아기자기하고 좀 그런 작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체육관도 컸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모여서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또 이제 또 마음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아무튼 평소에 공연을 막 3, 40분 막 기본을 하고 다니다가 저도 막 세곡 하니까 뭘 하고 내려왔나 싶지만 그래도 거기 무대에 있을 때는 많이 그래도 좀 호응도 해주시고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콘서트장처럼 뭐야 그 불빛 뭐야 라이트 플래시 핸드폰인가 핸드폰 플래시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했었으면 몇 곡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7기 출범식을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모이고 힘을 합치고 좀 계속 길게 싸우게 되겠지만 또 너무 지치지 않고 서로 이제 조합 믿으면서 잘 건강 지키시면서 잘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앞에서 상황들 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지금 사실 학비 노조가 그 보통 방학 때 쉬잖아요. 무월급으로 참 힘든 시기인데 어쨌든 오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 보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체육관인데 이게 긴 쪽에 무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쪽에 무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음향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분위기가 모처럼 첫 공연에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노래를 좀 세 곡만 하고 반응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끝나고 나오니까 지금 공연하고 나온 기분은 안 들어요. 되게 좀 아쉬워요.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럼에도 네, 어쨌든 오늘 2004년 꽃다지 첫 공연은 시작됐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눈이 오는 곳과 눈이 안 오는 곳을 통과하면서 안전운전.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이거 눈이 옆으로 바람이 좀 눈을 맞아라. 야 빨리 찍어줘. 뒤에 찍어줘. 뒤에 눈을 막고 있어요. 진짜 다행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조심히만 가자. 여기는 쌓인다. 지금 살인으로 바뀌었어.